레레레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 그 누가 알아주나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 그렇지 너무나 아픈 그런 사랑 아픔에서 사랑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느낌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그건 누가 알아줄 거냐 이거지 한탄하면서 웃으면서 보내야 되는 모르겠어요. 왜 웃으면서 보내야 되는 건지. 옛날 우리 열풍 같으면 아마 배 타고 나간 사람을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배 타고 나가는데. 왜? 목구멍이 포도없잖아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장은 가서 버려야 되고.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서. 그런데 어떡할 거야? 위험한 거 알고. 언제 들을지 모르고. 기약 없고. 그런데도 웃으면서 보내야 되고. 그 마음을 누가 알아, 알아주냐 이거지. 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여기가 또 꾸밈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트로트의 색깔, 특징. 이 특징이 있어요. 그 꾸밈이에요. 꾸밈을 잘 해야만이 간드러지면서 막,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이렇게 나와요. 솔, 미. 원래 이렇게 나와요, 악보가. 이러니까 너무 밋밋해. 여기를 트로트의 특징적인 내가 꾸밈을 딱 사용해놨어요, 여기에. 한 박자의 앞에는 8분음표고 반박자의 음을 세 개를 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과 어느 게 더 뭐가 싹 오죠? 자,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미, 레니까 미, 레, 미, 레. 미에서 미를 잡고 음을 잡고 레를 미, 레, 미, 레 반음을 올려서 애들이 병식으로 저하고 또 공부하셨죠? 자, 하행으로 내면 레, 미, 레 하행으로 내 미, 레, 도 하행으로 내려오니까 레, 미, 레에서 레에서 미로 거쳤다가 레로 해서 잡고 도로 떨어졌어요. 레, 미, 레, 도 레, 미, 레, 도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빠바바바바바바 기막힌 내 사랑을 자 이렇게 넘어 여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솔라도라솔라도레 바로 떨어집니다. 라라라도레 바로 떨어집니다. 악보 보면 라도레 이렇게 그냥 바로 떨어져요. 이거를 제가 어디 봤어? 딜레이 이렇게 시켜서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기막힌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 내 기막힌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좀 더 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악보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이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같이 불어볼게요. 밑에 걸 불고 위에 거 불고요. 자 이것과 느낌이 어때요? 더 깊지요? 자 그렇게 연주를 그런 것도 이제 표현법도 알고 계시면서 감정까지 끌어올려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렐렐레 다 테노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꼬매음은 혀를 안 대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손 운지만 가서 따야 나야 이때는 여기는 음은 하나는 앞에는 드따 드 그 다음에 드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드드드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럼 이런 부분도 아 여기 나가는 앞마디 부분에는 항상 다음 마디가 가기 전에는 빨리 정리를 시켜달라 그랬어요. 쓸모없이 음을 길게 불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마디와 마디는 정리를 빨리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그러면 이것과 이 짧은 박자에서 문장력 어휘력이 나오고 있다. 플레이징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마디마다 싹 사라져주는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와요. 자, 길게 들어가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과 틀리지요. 이러니까 뭔가 딱딱 전체가 각이 탁탁탁탁 움직이죠. 이런 플레이징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마추어 연주 하신 분들면은 음표만 있으면은 소리를 안 내고 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음표와 쉼표가 있는데 음표와 쉼표는 무게를 담으면 똑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쉴 때 쉬고 음표 안에서의 쉼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표 안에서 쉼, 이런 건 음표 안에서의 쉼이에요. 사라져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마디에서 앞에 있는 거 빨리 정리해주고 맥을 잡아주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어서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데크레센토와 피아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데는 다 자연스럽게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 이렇게 느낌으로 그렇게 알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와서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 피아노로 해서 크리센토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맥. 그냥 세게 부른 것과 자, 이렇게 피아노로 해서 크리센토로 확 펼치면서 비브라토 들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에 나올 게 클라이막스에 이제 빡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여기서부터 준비 자세로 피아노로 해서 크리센토로 펼쳐 올리면서 그대로 여기다 연결시키기 위한 그래야만 이 연주의 극대화, 감정 표현이 나와주는 그냥 불게 되면 이것과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까지 걸어가면서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서 피아노로 해서 크리센토로 극대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여기서 강하게 빵 우러라 우러랄 때 빵 세게 두 박자니까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서 강하게 끌어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라라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레도는 도레도 안 됩니다. 레도는 약하게 하셔야 돼요. 피아노로 여기서 피아노로 싹 들어와야 돼요. 약으로. 자,
여기서 해보면 여기서부터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쏙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러면 맛이 없어요. 강하게 그냥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 여기서 끊으면 그 다음에 내려오고 다시 또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균등해야 된다는 거.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강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피아노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꾸밈. 도, 라도, 라, 솔, 라스요. 도, 라, 솔. 그냥 내려와요. 악보는. 악보 보면은 도, 도, 라, 솔.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도, 라, 하행이니까 라, 도, 라, 솔.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도, 라, 솔. 라, 도, 라, 솔. 이거를 여기다가 꾸밈으로 맛깔나게 트로트의 특징을 살려서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미래. 이거 두 개 8분음표입니다. 8분음표, 16분음표 두 개. 그러면 미래, 미래, 도라, 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래, 도라, 솔. 여기도 잡아주셔야 돼요. 음악도 여기서 싹 사라집니다. 라, 도, 도. 여기는 제가 충분히 앞에서 여기 설명 다 되어 있고요. 자, 끝나는 부분에 대한, 끝나는 부분은 이런 때, 한 프레이징이 끝나는 부분, 이런 때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한 문장이 끝날 때. 그게 포인트입니다. 트로트는 어떤 곡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런 형식으로 연주를 트로트 같은 경우는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라이르풍하고 다른 곡 한다 해서 다른 곡은 또 다르냐? 적용이 다 된다는 거예요. 트로트는 같은 장르잖아요. 같은 리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기막힌 내 사랑을 울어라 여기 할 때 여기에 밴드를 시켜서 더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정말 울어라 열풍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한탄을 하고 이제 막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기다릴 때까지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가사 내용이 보세요. 우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잠을 설치면서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포효를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저하고 고급반에서 공부하셨죠. 업밴드를 사용하면서 여기에는 구루잉 톤이 들어가야 돼요. 구루잉 톤. 극대화시키 갈톤이라고 그러죠. 갈톤. 가래 끓는 소리에 그런 소리. 그래야만이 더 아름다워져요. 이제 더 막, 더 깊어져요. 소리가. 정말. 그럼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에? 칼톤이 들어가니까 더 뭔가 가슴 막 쨍하니 그런 느낌 안 오세요? 그냥 부는 것과 틀리지요? 연주를 펼쳐주셔야만이 확 박수가 나오고 눈물이 흘리고 할 거잖아요. 뭐 교과서적으로 꼭 이렇게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매니아님들이 판단하세요. 자, 진정한 연주자는요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깨끗하게 클래식 미카라게 연주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지저분하게 연주할 줄도 아셔야 되고 지금처럼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연주할 줄 아셔야 돼요. 그 기본 바탕은 이 악보의 정확한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게 궁짝, 궁짝이니까 그렇지. 이거를 리듬을 뭐 펑키라든가 빠른 곡으로 바뀌면은 느낌이 또 틀려요. 한 곡 가지고 각 리듬 패턴별로 연주를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들었더라. 이거를 편곡하면은 틀리죠. 나는 가수다 보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원 가수가 불렀던 것보다 편곡에서 나오면 전혀 곡은 같은 곡인데 음악 전혀 틀리지요. 거기에 맞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빠르게 간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연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곡은 들어도 여기에 충실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도 또 다 테너토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꾸밈은 혀를 안 대셔도 된다 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꾸밈만 빼놓고는 음을 하나하나 흘리지 마시고 드드란 테노토란 텅깅을 드드라 그랬죠. 드드 안으로 빨아들이는 드드 테노토란 텅깅을 가지고 음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셔야 돼요. 흘리지 마세요. 사람이 걸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걸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 둘 걸어야 되는데 흘린다는 얘기는 가다가 이렇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바로 하나 둘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리 가다가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쩔뚝쩔뚝 한다는 얘기예요. 연주 속에서 악기니까 고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수가 정확하게 못 견디게 해야 되는데 못 견디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악기니까 고나마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또박또박 향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성실하게 혀를 드드드로 해서 눌러 가시면서 꾸밈음 나올 때는 혀를 가지고 따라라 드드드 하면은 너무 거칠고 그때 운지만 잡고 손만 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름답고요. 자, 그러면은 반주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악보 그려진 대로 이렇게 지금 표시된 대로 다 정리해 가면서요.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트로트에서는 꾸밈, 그 다음에 1박 4연음,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막스로 할 때 그루잉 톤, 칼톤 섞어서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끔 피아노로 이어지는 거. 이런 데서 사람이 움찔움찔거리고 여기서 막 눈물이 나요.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에 선율 하나 나오는데 한마디에 몇 가지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 초, 중, 고에서 고급 공부해왔던 그것들을 내 것만 만드셨다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색소폰만 하시면 우리나라 열풍화는 꼭 거쳐야 할 정도의 이 곡인데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제시했는데는 이렇게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주하실 거예요. 이 판단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우리나라 열풍화 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